너무 예쁘죠? 정말 너무 예뻐요. 팔레트계를 뒤집어 보셨다. 진짜 난리가 납니다. 이런 팔레트는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주말템 진행 방법. 브랜드 담당자는 최애템 세 가지를 소개한다. 금지어 언급 시 사이렌이 울린다. 사이렌이 세 번 울리지 않고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다. 안녕하세요, 룸메님들. 믿고 쓰는 색감 천재 에스쁘아의 BM 김명현입니다. 상품 기획이나 개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나기 전까지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스쁘아 브랜드는요,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한 아티스트 뷰티 크루들이 쉽고 재밌고 즐겁게 리얼 메이크업 팁을 전해드리는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입니다. 선서, 저는 오늘 룸메님들의 질문에 거짓 없이 성실히 답할 것을 선서합니다. 잠깐만요. 표정이 안 좋아. 어떡해, 나 어려운 거 뽑았단 봐. 제가 잘해볼게요. 우리 꼭 회식합시다. 꼭 받아갈 거예요. 제 첫 번째 최애템은 룩북 팔레트 빈티지 레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파리에 떠나셨습니다. 저랑 같이 유럽 여행을 가신 거예요. 급할 게 하나도 없이 여행 일정은 많이 남았고 마음은 너무 여유롭고 느긋해요. 그래서 오늘은 느지막히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일단 한번 밖으로 나와봤어요. 그랬는데 되게 작은 예쁜 골목을 발견한 거예요. 골목 골목을 구경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반지하 정도에 너무 예쁜 빈티지 샵을 운명처럼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가볼까? 하고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려가자마자 꼭 내가 20년대 파리로 시간여행을 온 것처럼 되게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퍼지고 있고 거기에 되게 고풍스러운 프랑스 파리지앵 할머니가 너무 향긋한 얼그레이 밀크티를 우리고 계신 거예요. 밀크 한 방울을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리는 순간이었어요. 짙은 홍차색에 크림 밀크가 들어가니까 똑똑 퍼지는 뽀얀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 밀크티 색깔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향과 음악을 즐기면서 천천히 빈티지샵 안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 빈티지샵 안에는 앙고라 니트도 있고 마호가니 스커트도 있고 앤티크한 느낌의 실크 슈즈도 발견을 해요. 저것들 다 너무 예쁘다 하고 생각을 하다가 진짜 한눈에 쏙 반해버린 크림색의 레이스 드레스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분 좋게 레이스 드레스를 들고 여러분은 한껏 그 빈티지 감성 젖은 채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눈을 떠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은 저와 함께 파리로 시간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이제 그 스토리를 음미하면서 이 팔레트 제품을 볼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팔레트계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 디테일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제품인데 보시면 이렇게 되게 오묘한 얼그레이 베이지색의 쉬폰 소재거든요? 거기에 정말 레이스를 휘감았습니다. 이런 팔레트는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양장책에 펼치듯이 이렇게 여시면 너무 예쁘죠? 정말 너무 예뻐요. 버릴 컬러가 없는 게 그냥 한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이게 또 예쁜데 매일 쓰고 데일리고 활용도 좋고 진짜 난리가 납니다. 코덕분들은 발색을 보셔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크리미한 베이스 컬러의 레이스 드레스 컬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멜 실크 슈즈 컬러고요. 오렌지 컬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린 오묘한 카멜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쉘 펜던트 컬러고요. 제가 글리터에 정말 진심인 편이거든요. 제가 글리터 너무 사랑하는 까마귀 코덕이에요. 한 번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덧바르지 않은 거 보셨죠? 너무 예뻐. 미쳤어. 앙고라 니트 컬러고요. 홍차를 떨어뜨린 듯한 베이지 로즈 톤이고요. 그리고 마호가니 스커트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붉은기를 쏙 뺀 되게 정직한 고동색이에요. 그리고 회심의 자개 글리터. 이거 호일 아니야? 거의? 이거 너무 예뻐요. 이 반사광이 정말 영롱합니다. 백금색 샴페인 글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블러셔는 얼그레이 재즈 호스입니다. 우유를 많이 탄 라이트 톤의 누드 피치 컬러라고 할까요? 이거는 진짜 레알. 정말 잔잔하게 반짝이는 쉬머광이 있거든요. 레이스의 잔잔한 느낌을 이 블러셔에 한껏 담아봤습니다. 왼쪽 라인이랑 오른쪽 라인별로 찰떡같이 어울리는 에스쁘아 립스틱 꿀조합을 추천해드릴게요. 왼쪽 라인에 로맨틱 레이스 룩을 연출하실 때는 노웨어 쉬폰 매트 제형이 있어요. 버터럼 컬러고요. 따뜻하게 퍼지는 베이지 브라운 톤이고요. 이건 진짜 발라보셔야 이 색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라인은 그레이시한 느낌이 살아있는 뮤트 계열의 톤이라고 봐주세요.
가져가주시면 돼요. 이건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시폰 매트 컬러예요. 퍼지 컬러고요. 이거는 진짜 예쁜 쿨톤 MLBB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쿨톤 분들, 뮤트 분들 진짜 추천할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폰 매트 꿀조합은 퍼지 컬러예요. 하인더티드 조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여기에 조금 생기있는 하인더티드 컬러를 입술 중앙에 열어주시면 맑은 로즈 컬러가 완성이 돼요. 쿨톤 분들이나 봄웜 브라이트 분들 진짜 예쁘게 생기있는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소재 자체가 화장품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시폰 소재예요. 저희가 화장품 브랜드잖아요. 근데 정말 패션 업계에서 할 법한 원단 샘플링을 정말 수십 종을, 거기에 또 컬러칩 수십 종, 두께별 수십 종, 거기에 레이스까지 직접 레이스로 휘감은 팔레트 제품은 아마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비쌌어요. 한마디로 예쁜 거는 다 넣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저희 대표님이 저 룩북 이거 할 거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룩북으로 돈 벌 생각 없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대표님이 이 룩북한테만큼은 프리패스트권을 주셨어요. 우리 에스쁘아만 할 수 있는 감성 여기에 다 넣어봐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선물 같은 아이템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 탑, 바텀, 액세서리, 퍼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상의, 하의, 액세서리, 향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상의를 입고 여기 하의를 입고 액세서리는 레이어드하고 향까지 뿌리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늘의 룩북을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되게 좋은 얼그레이 향이 나요. 팔레트에 사실 향 나는 걸 많이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연구원님이 얼그레이 향이요? 라고 물어보셨을 정도로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룩북 팔레트는 손에 느껴지는 시폰 촉감, 눈으로 보이는 레이스, 이 얼그레이 향, 모든 오감을 만족해주는 오감 만족 팔레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짠!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룩북을 너무 사랑해주셔서 어느덧 여섯 번째 룩북을 보여드린 건데 저희가 좋은 거, 예쁜 거 고객님들한테 다 드리고 싶은 거를 담은 제품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한정판으로밖에 못하게 됐어요. 한정으로밖에 출시가 안 되니까 아쉬워하는 고객님들도 되게 많은 걸 사실 알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한 분 한 분한테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다 보니까 한정으로밖에 못한 거라 너무 속상해 마시고 보일 때 개 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걸 다 담은 진짜 끝판왕이 이번에 같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정말 이 무드를 꼭 전해드리고 싶다고 강력 주장을 해서 이렇게 밸류 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편지 봉투 감성을 넣었거든요. 기분 좋은 선물을 받자마자 이렇게 열어보면요. 짠! 엽서랑 머리끈이랑 진주 핀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키트 안에는 룩북 팔레트가 예쁘게 선물처럼 들어있습니다. 제 두 번째 최애템은요. 테이핑 커버 쿠션입니다. 에스쁘아의 쿠션이 되게 여러 가지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쿠션 못 써야 돼 하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쿠션을 사러 에스쁘아에 갔어요.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내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원하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커버된 무결점 피부를 원하는지 대답을 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스스로 하시면 돼요. 내가 촉촉한 쿠션을 원하냐 아니면 내가 조금 뽀송뽀송한 매트한 쿠션을 원하냐. 첫 번째 질문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원한다 하고 답하신 분들은 프로테일러 라인이에요. 프로테일러 라인에서 촉촉한 피부 표현을 원한다 하면 비글로우 라인, 실키하고 매트한 표현을 원한다 하면 비실크 라인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나는 완벽하게 커버된 무결점 피부를 원한다 하신 분들은 테이핑 커버 라인을 쓰시면 됩니다. 테이핑 커버 라인에서도 촉촉한 윤기를 원한다 하면 테이핑 모이스트 라인을 쓰시고 조금 더 뽀송하고 완벽하게 커버된 피부를 원한다 하면 테이핑 커버 쿠션을 쓰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테이핑 커버 쿠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바를 게 많아요. 또 수부지 피부라서 화장하고 점심시간쯤 되면 유분이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테이핑 커버 쿠션을 만나서는 저의 화장의 라이프가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왜냐면 딴딴딴 하면 피부 화장이 끝나니까 진짜 삶의 질이 확 상승됐습니다. 사람이 솔직히 이렇게 까만 잡티가 있나요? 커버를 그래도 어쨌든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까만 메추리알 제가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한번 터치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포마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제가 컨실러를 졸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쁘아가 컬러 진짜 예쁘게 뽑는 걸로 유명한 걸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아시안들의 피부톤에 완전 최적화된 부스를... 뭐예요? 최적화? 알았어. 오케이, got it. 생각보다 근데 별로 안 크네요. 나 엄청 놀라는 건 줄 알았어. 전 별로 안 놀랐어요. 맑은 산화빛 컬러고요. 저희가 다섯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바닐라 컬러, 아이보리 컬러, 페탈, 베이지, 텐 컬러입니다. 피부가 좋아 보이게 하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컬러예요. 조금만 빨간 톤으로 가거나 조금만 초록 톤으로 가면은 화장이 굉장히 텁텁해 보이거나 두꺼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쁘아는 맑고 예쁜 상아색 컬러들로 잘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컬러감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저희 퍼프입니다. 저의 최애템 테이핑 커버 쿠션이 이 중에 제일 먼저 출시된 제품이라서 퍼프가 적용이 안 된 채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출시된 제품에는 감촉 퍼프로 적용이 돼서 출시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닿는 부분에만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부분뿐만 아니고 내 손에 닿는 느낌은 어떤지 정말 세세한 것들을 많이 샘플링해서 완성된 퍼프이기 때문에 진짜 결을 살려주듯이 섬세하게 터치를 해줘요. 또 끝이 살짝 포인트 쉐입이 돼 있잖아요. 눈 아래 코 밑에 터치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고객분들이 이 제품만 따로 팔아달라고 말을 해주실 정도였으니까 진짜 말 다했어요. 저의 세 번째 최애템은요.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프레쉬입니다. 어? 워터 스플래시 원래 유명하잖아. 수분 꿀템 맞아?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분홍색 선크림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올해 저희가 민트 선크림이 출시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신세계입니다. 정말 한 번도 이제껏 보지 못한 선크림이에요. 아마 지성 피부인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텐데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써오던 비오 선크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이유로 탄생을 하고 싶은데 진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아마 그거 못 잃어 아실 거예요. 왜냐면 선크림을 여름에 잘못 바르면 번들번들거리고 거기에 요즘 마스크 끼시잖아요. 너무 찝찝하고 끈적거리는 느낌을 모두 아시잖아요. 근데 이 선크림은 드디어 광명찾게 해준 저의 인생 선크림이 되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좋은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선크림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가벼운 워터세럼을 바르는 느낌이거든요. 싹 흡수되면서 피부에 아예 느낌이 안 나요. 선케어가 진짜 딜레마인 게 500원 동전만큼 바르라고 하는데 그만큼 바르면 막 유분기 폭발해버리고 백탁 생기고 다음 피부화장 망하고 그만큼 바를 수는 없는데 선케어는 해야 되고 그래서 여름에는 이게 진짜 오아시스 같은 혁명템이 됐어요. 이거를 바른 다음에 딱 풀을 바른 것처럼 파운데이션이 쫙 달라붙으면서 피부가 진짜 쫀쫀하고 밀착력이 좋아지거든요.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아침에 세수한 다음에 그냥 진짜 이것만 발라서 마무리하고 바로 파운데이션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는데도 속건조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건조하지도 않기 때문에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 진짜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분이 축구하는 걸 진짜 좋아하세요. 맨날 선크림 없이 마스크만 끼고 축구를 하시니까 눈만 타는 거예요. 친구가 아 제발 선크림 좀 발라 이러면서 막 타박을 했대요. 근데 그 남자분은 무슨 선크림이야 이러면서 절대 안 바르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 이거 출시됐는데 내가 쓰는 거 좀 짜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용기에 쭉 짜가지고 반 정도를 채워서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친구는 올인원 로션이니까 축구하기 전에 이거 쓰고 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로션인 줄 알고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는 너무 만족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반반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거죠. 친구가 본품으로 사드렸대요. 그래서 뭐야 선크림이야? 이게? 이러셨대요. 그 정도로 진짜 선크림인 느낌이 안 드는 가볍고 산뜻한 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는 저희 직영몰 단독 제품으로 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출시하자마자 올리브영이나 아리따움 다른 인터넷몰 담당자분들이 이거 왜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거냐고 이게 진짜 잘 팔릴 것 같은데 빨리 우리한테도 팔아달라고 막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직접 찾아와서 팔아달라고 하실 만큼 진짜 진짜 좋은 제품이니까 가까운 올리브영이나 뭐 아리따움 같은 데 가셔서 꼭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은 진짜 저의 인생에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 됐기 때문에 오늘 진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성공하셨습니다. 죄송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호텔 회식권이요? 우리 호텔 회식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 종일 굶다 가보겠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요.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은혜님들, 제가 오늘 세 가지 최애템을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브랜드가 고객분들의 의견을 진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만들어 나가는 브랜드니까 앞으로도 저희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도 진짜 더 열심히 예쁜 제품 보여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직원들 파우치 급습, 실제 가지고 다닌 에스쁘아 꿀템 알려주세요. 조이 촬영장 썰 궁금해요. TMI 대방출해주세요. 에스쁘아 향수 재출시 안 되나요? 저의 10대를 함께한 제품입니다.